공략 문질러 2편으로 넘어갔는데,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번식에 들어가니까요. 이렇게 저희 반, 그 직원들이 키운 아이들은 번식에 성공을 하면은 또 저한테 납품을 해줘가지고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분양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또 다른 아이 또 있어? 뭐 킹스네크인지 뭔지 많이 갖고 왔다며. 자, 얘 들어주라. 형, 그래, 좀. 자, 다음으로는 저희 직원 막내들이 키우고 있는 바로 이제, 뭐야, 캘리포니아 킹스네크? 오, 얘도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이다? 나한테 비한 거야? 아니요. 아, 나한테 비한 거 아니야? 이 많은 뱀들 중 나한테 비한 게 하나도 없네? 아, 그래? 킹스네이크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뱀들의 왕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주로 다른 뱀도 먹고, 그리고 막 다른 파충류라던가 설치류라던가 가리지 않고 먹기로 유명해요. 오죽하면 주인 손가락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만큼 애들이 먹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뱀들의 왕이라 부르는 게 킹스네이크거든요. 이 친구들도 키우다 보면 이뻐요. 나름대로 내이 콜루 계열 중에서는 진짜 크게 자란 편이라서 좀 이쁘장하게 키우기에는 이 킹스네이크만한 애들이 없죠. 이 블랙 킹스네이크, 뭐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, 브룩스 킹스네이크 막 종류들이 되게 다양한데요. 그런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키우는 것도 또 쏠쏠해요. 얘도 넣어주라. 애들마다 패턴도 다 달라요. 같은 킹스네이크 계열에서도요, 애들마다 이제 색깔이나 이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더욱 이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신중하게 입양을 하는 편이에요. 얘들은 항상 따로 키워야 돼요. 같이 키우면 서로 먹겠다고 물거든요. 와, 얘도 색깔 이쁘다. 이거는 켈킹이랑 에버런트랑 반반씩 발현됐어요. 인자가 두 개예요. 인자가 두 개야? 오, 이쁘다. 머리 쪽은 켈킹이고 엉덩이 쪽은 에버런트예요. 오, 색깔 이쁘다. 저도 킹스네이크를 좋아하거든요. 원래는 콘스네이크를 좋아했었는데, 이 킹들이 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매력이 있어요. 약간 좀 굵직굵직하다 보니까, 와, 진짜 뱀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콘은 귀엽게 생겼다면 얘네들은 약간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약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긴 해도요, 키우다 보면은 진짜 멋있다는 그 매력을 알 수가 있어요. 아, 이쁘다. 얌전하네요. 원래 킹스네이크는 싸나운 종인데 사람들이 키우다 보면 금방 순해져요. 자, 여기 치워줘. 얘 누가 들어줘라.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. 얘는 뭐야? 캘킹이요. 얘는 그냥 일반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? 이쁘다. 일단은 뭐 남의 것만 하루 종일 홍보할 수는 없고요. 저희 매장에도 저렇게 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매장 오시면은 이제 이런 귀여운 뱀들을 입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킹스네이크는 지금 없고요. 콘스네이크는 있는데요. 저희 매장 오시면 데려갈 수 있어요. 강아지가 지금 뱀 보니까 놀라서 짖고 있네요. 이쁘다. 자, 아무튼간에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물들 데려오셨고요. 이 친구들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일로와 루이, 일로와 루이야, 루이비똥 안 오네. 자, 좀 이따 어린 친구가 키우는 이제 지네들도 한번 영상을 찍고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2,000원입니다.